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그는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이라 하지만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이라 하시고 우리는 노력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시네. 창조를 지으시며 그이름은 하나님이라 하시고 그 안에 모든 세상이 있고 과거와 현재도 내가 내 인생도 하나님아
이래도 그의 것이니 이래도 그의 것이니 그는 나의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평생 불 끄는 나의 주님 499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일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주 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다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땅에
장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또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신비를 붙잡고 이 시간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세니아 바누아투 전도 집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사역 일정과 오력을 위해서 그리고 오세니아 25개 나라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또 그 시간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간별 썸머 페스티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인도받으시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앉아 있는 것이 그 말은 즉시 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 중요한 우리 예원교회에 또 복음만이 강조되는 곳에 부르심 받았다는 자체가 신비스럽고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 안 오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오셨어요. 청년들이 희망입니다. 어른들은 인터넷으로 많이 보는데 청년들이 희망입니다. 저도 청년 때 열정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어느 정도 열정이 있었냐? 성경책을 베고 잤으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렇게 목사 되겠다고 이렇게 헌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 가겠다 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태국 그 신학교 강의를 갔다 왔는데 그 신학생들이 뭐 20대 초반인데 참 부럽더라고요. 답을 알고 신학하는 모습들 보면서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부럽고 그래서 저는 그때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렘넌트 7명과 다시 말하면 렘넌트들과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렘넌트인데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 늘 항상 뭐 초대교회 얘기하고 렘넌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렘넌트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수많은 뭐 4천년에서 2천년, 몇천년이 흘렀는데요. 100년도, 10년도 뭐 강성이 변한다 그랬는데 4천년, 2천년 전이니까 엄청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그 김포에 보면 장릉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땅이 이렇게 참 걷기가 좋아요. 누군가가 몇천년 전에 여기 누군가가 걸었을 때인데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구나 라는 그런 역사적인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문화는 다르지만 영적인 부분들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타고난 성품과 기질 또 인간이 태어나고서부터 갖추고 있는 본성이 같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은 사람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렘넌트 7명과 렘넌트들은 우리와 별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 특별하게 뭐 홍길동처럼 뭐 하늘 날아다니고 뭐 어디 우주에서 날아온
우주인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렘넌트들의 특징은, 여러분 렘넌트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가, 이번 그 렘넌트 때도 주제가, 렘넌트 때도 강조가 됐는데, 렘넌트 하면 딱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청년부 중에서 열정 있는 우리 청년부, 렘넌트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렘넌트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왕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 그래서 렘넌트의 특징 중에 특징은 왕 앞에 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그러면 복음을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응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사람인데 이 초대교회와 렘넌트들과 또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똑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보잘것없는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섰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영화가, 독립군 영화 하나 왔는데, 때마침 나왔는데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독립군들이.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만 해도, 특히 저기 태국만 해도 태국의 주권은 사실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왕족입니다, 왕족. 그리고 종교는 거의 99%가 불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미수의 나라 태국 같지만요, 거의 왕족이. 그래서 왕,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김정은에게 있죠. 그 관부라 할지라도, 고모부라 할지라도 불경죄에 걸리면, 졸면 이 간부가 졸았다고 처형당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아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 앞에 섰다는 말은 목숨을 담보로 한 겁니다. 특히 종교가 다르다, 그건 막 알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죠. 렘넌트들과 초대교회들은 꽃길만 걸은 게 아닙니다. 뭐 누가 보니까 뭐 꽃길만 걸으세요. 결혼식 할 때 보니까 무슨 꽃길이야, 꽃길이. 뭐 카페트를 깔아놓고 뭐 영화제 할 때 보면 뭐 그 연예인들 뭐 드레스 입고 막 힐 신고 신 신다가 확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핍박과 환난과 죽음과 위기와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들과 초대교회와 우리와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렘넌트 일곱 명입니다. 렘넌트 일곱 명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왜 왕에게 쓰려고 했을까요? 렘넌트들이 왜 자꾸 모세 같은 경우도 바로 왕에 쓰기도 하고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왜 왕 앞에 쓰려고 했을까요? 대답 안 하시네. 청년, 이걸 알면 뭐 여러분 예배들은 안 오지만 왕 앞에 쓰려는 이유 중에 이유는 뭐냐면요,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바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치하신다. 그거 설명하려고 왕 앞에 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이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참신, 유일한 신, 창조주가 있다. 우상은 헛것이다. 그걸 설명하려고 썼습니다.
그래서 요셉 보면요, 창세기 40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바로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설명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렘넌트 일곱 명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모세 같은 경우도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벌써 왕궁에서 40년 지냈잖아요. 그리고 살인자로 누명 쓰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보통 가문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 뭐 스승이든 은사든 부모님이든 또 상급자에게 복음 전하기 힘드니까 만만한 게 목사라고 저를 불러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는 목사의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다고요? 권위. 그때 복음을 전하죠. 목사라 그러면 일단 됐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려워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저 등록금을 4년 동안 대주신 분이 있는데 천주교 신자인데요. 참 어려워요. 고등학교 때 만났던 분이라. 근데 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양자로 입양돼서 갔었지만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살인자로 누명 썼잖아요. 친아들도 아니잖아요. 그 앞에 서가지고 바로가 그 당시에 이 바로 트럼프인데 트럼프. 근데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 자체가 복음 증거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사장과 여러분의 뭐 생명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어떤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진급과 여러분의 어떤 그 회사의 중요한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진급의 어떤 여러 가지의 부분에 중요한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당히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당당하게 왕 앞에 서가지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모세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무슨 절기냐? 예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리라.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니까 내가 바로 너를 통해서 바로에게 너를 통해서 하는 일을 보여줄 것이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바로 앞에서 신같이 여기도록 거꾸로 되어버렸어. 그 열 가지 바로 그 애굽의 신들, 가장 중요한 장자의 신까지, 생명을 다스리는 장자까지 다 죽여버리고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벌벌 떨도록,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더러 내 백성 데리고 가라 할 정도로 왕 앞에 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서민이라 왕 앞에 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는 누가 앞에 서야 됩니까? 렘넌트들은 왕 앞에 서세요. 우리도 최종 서밋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서밋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죽음을 담보로, 목숨을 담보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 이 렘넌트들은 첫 번째 왕 앞에 쓸 수 있었던 비결 중에 비결은 뭐냐면 메시아의 언약과 임마누엘의 언약을 정확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사무엘은 사실은 사무엘은 왕 앞에 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거든요. 사무엘은. 근데 사무엘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었음에도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보니까요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8절 좀 자막에 띄워줄 텐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좀 빠르게 내가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섰다는 말은 인간의 생사하복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왕 앞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무엘은 뭐 삼중직을 다 한 거죠. 다 사사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까지 다 역할을 하고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렘넌트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은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 붓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하 2장 11절에 보면 한 나라 우리 남한처럼 남한과 북처럼 남한의 왕 유다의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다윗이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이 쫓겨나고 엘리야 엘리사 같은 경우는 아방과 이세벨 바알 선지자 우상과 직접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뭐 그 렘넌트는 아니지만 엘리사로 나왔는데 850명과 1대1로 850명과 자기 혼자고 싸운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써도 간땡이가 뭐였지 한 명과 한 명 싸워도 두근두근거리는데 850명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신들과 엘리야 혼자 싸우는데 간땡이가 보도 한참 벗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 죽여달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연약한 엘리야라고 성정이 우리가 똑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비밀 중에 비밀은 메시아의 비밀과 메시아란 말은 뭡니까?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당당하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렘넌트 대회 때 많이 언급했는데 언약 그리고 임마누엘인데 또 한 가지 뭐예요? 렘넌트들이 제일 많이 누렸던 게 여러분 저 마음에 안 들어요? 내려갈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저 예원교회예요. 목사예요. 왜 손님 대답하듯이 이렇게 냉대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그냥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강의하듯이 하려고. 청년들이 있어서.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임마누엘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24시, 25시를 누렸습니다. 24시란 말은 기도, 하루 종일 생각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기쁨이 있나요? 사단은 틈을 못 노리는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그 메시지를 이번 주 그 청년부 목사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뭐 예배 드리기 전에 우유를 갖다 주면 그건 사단이 주는 거라네. 배탈 나니까 저 예배 드리기 전에 빵을 먹었더니 체해가지고 이게 사단은 졸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25시를 해야 됩니다. 24시란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다윗 같은 경우는 이 분명하게 기도했던 것 중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윗은 시편 5편 3편에 보면 아침에, 시편 23편에 보면 낮에, 시편 17편 3편에 보면 밤에 기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25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보면 스룹바벨 앞에서 거대한 산이 평지가 되라,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고요? 새 힘을 얻으리라.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가 침같이 새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열받으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보기에 순하게 생겼잖아요. 속은 거예요. 우리 딸들의 권위가 그거예요. 아빠, 말을 할 때 좀 차분히 하세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겁없이 담대하게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불 속에 들어가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겁없어요. 진짜 그죠?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보세요. 11장에 보면 막 결박과 막 책찍과, 36절에 보면 조롱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게 뭐예요?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또 대답 안 하시네. 이사야. 톱으로 켜 죽었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왕 앞에 섰다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어떤 성령 충만, 위로부터 오는 어떤 평안함, 위로부터 오는 어떤 담대함. 아멘 안 하시는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들이 설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왕 앞에 쓰는 렘넌트들처럼, 렘넌트란 말은 꼭 젊은 친구만 렘넌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렘넌트거든요. 저도 27에 다락방을 접했는데 그때 렘넌트였지. 지금 늙은 렘넌트입니까 그러면? 착각하면 안 돼요. 렘넌트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복음으로 남은 자. 복음으로 남을 자입니다. 복음으로 남길 자예요.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에 보니까 젊은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아이들은 뭐 환상을 볼 거예요. 근데 우리 대교에서 분명히 얘기하거든. 70, 80에 늙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70, 80이 이제 시작인데 축 늘어져가지고 맞아 전도도 안 하고 애기만 볼 거 생각하고 그냥 애기만 보고 뭐 그냥 뭐 밥만 해주고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70, 80이면 지금 날고 뛰어야지. 우리 대교는 알짜리 없습니다 지금. 자, 우리에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우시아 왕 앞에 딱 섰습니다. 다니엘은 물론 왕은 아니었지만 3대의 왕을 거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앞에 설 정도로. 그러니까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분명히 얘기하는 게 여기 나오니까 이들이 어디 나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11장 34절에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불의 세력이란 말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났습니다. 이게 렘넌트들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를. 정신을 차리세요. 렘넌트들이 한도 팔지 말고. 렘넌트 하면 뭐 다 렘넌트입니까? 누르의 렘넌트지. 그 다음 마지막 렘넌트.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 당시에 최고의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리라. 누구 앞에? 가이사 앞에 서리라. 여러분 김정은 앞에 서가지고 복음 한번 전하고 갈 사람 있습니까? 어? 누구의 딱 얼굴 저기 명단 적으세요. 가면 죽습니다. 분명히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됐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리라.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영적인 비결은,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분명한 축복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메시아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메시아 언약을 다 예언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봤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님 오실 것을 보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 뭐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은요, 다윗은 사도행전 22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다윗이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 다윗이 몇천 년 전부터 이미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는 거예요. 더 밑으로 보면 그는 썩지 아니하고 그는 죽지 아니하고 그는 부활하신다는 부분까지도 예언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약속을 붙잡고, 소위 말하면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의 적군에 의해서 아군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 후방에서 우리 아군들이 돕기에서 후군의 이 후방에서 이제 아군들이 온다고 생각할 때 힘 나잖아요. 조금만 버텨라. 그리고 이제 막 전쟁 영화 보면 박격폭 막 포 쏘고, 저는 탱크 부대 나왔는데 포 쏘면서 전진해서 막 올 때 몇 명 안 남은 중대원들이 힘을 내잖아요. 이들은 그 정도로 올, 근데 막상 안 와가지고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안 와가지고 고립돼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죠. 구출해서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으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정원주 목사님이 이번 주 오셔 안 오셔요? 오실 거예요. 실체를 보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그들은 그림자 모형을 봤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기절하고 그리고 그냥 불에 타 죽을까봐, 그냥 하늘로 날아갈까봐 우리 그 신비의 비밀을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요.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요. 이거 알면 어째 잠도 못 자고, 너무 좋아서 잠도 못 자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좀 숨겨놓은 것 같아요. 못 깨닫도록.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잘 들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리고 나서 또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헷갈리지 않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조금만 오직 되면 변화가 많이 올 텐데. 죽으라고 기도 안 하는 남자분이 안 계셔요. 다 집중하는데요. 조금만 집중해도요.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 우리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 렘넌트 일곱 명은 임마누엘, 그리고 메시아 언약, 그리고 24시, 25시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계점이 없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상과 헛,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렘넌트 7명들은 왕 앞에 섰지만 또 결론적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우상과의 싸움이었어요. 우상과의 싸움. 뭐라고요? 우상과의 싸움. 왜냐하면 하박국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에 그 앞에서 잠잠할지나 하시니라. 헛된 우상에게 왜 섬기냐 이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왜 섬기냐, 귀신 섬기는 거지 그게. 도움도 안 되는 그 우상에게 왜 절을 하라는 거예요? 왜 석가모니에게 절을 하는 거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요, 그 태국의 선교사님은 올 1년 동안 태국은 99%예요 절이. 70개인가 40개 절을 가셨다 그러더라고, 캠프로. 그래서 목사의 신분이니까 가는 것 같아요. 거긴 스님들을, 큰 스님들은요, 주지 스님들은 돈 엄청 많대. 선물도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일의 유일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자, 시간 없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두 번째 초대교회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공동병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병용에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이 성취돼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된 것, 성취된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40절에는 뭐냐면요, 현대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제쳐놓고 결코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은 구약의 신자들이 구원의 완성을 염두에 둔 말이다. 만일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속죄가 실현되지 않았다면 구약의 신자들이 바라봤던 약속의 실현은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들이 믿었던, 이들이 바라봤던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사실을 봤어요, 안 봤어요? 여전히 여러분은 경향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이 39절, 40절은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를. 와서 성취했다. 와서 다 이루었다. 너 앞에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오셔도 다 해결했다. 그리고 네 속에 있다. 우리와 함께 한다. 저주와 재앙이 물러갔다. 이 얘기거든요. 실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종울주 목사님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주일날 오실 거예요. 영상으로 내가 메시지, 수요의 메시지 요약을 해야 되잖아요. 다섯 번 들었는데 요약할 건 딱 그거예요. 그냥 구원은 신비구나. 복음에 열정 가져야 되겠구나.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우린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붙이면 됐구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복음 전하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정말 믿게 해주시고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세요.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강원도 출신인데요. 이번에도 속초 하루 갔다 왔어요. 하루 가서 수영,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와서 수영 갔는데 뭐 해수욕장 가니까 막 파라솔 하는데 4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고향이잖아요. 공짜로 딱 후배들이 있더만 후배들이. 근데 수영 한번 몇 번 하다 뭐 물려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났는데요.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파도가 팍 오면은 오다가 딱 어느 정도 오다가 멈추거든요. 그럼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뭐 그냥 옵 둘이 막 물러갔다 오빠 아 물이 하다 이렇게 물 고 싹 빠졌잖아요. 파도 오다 딱 멈춰버리잖아요. 누린다는 말은 그 어떤 재앙과 저주와 고통과 그건 끝났고 또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낙심과 포기를 포기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자, 초대교회는 시간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초대교회는 결국 체험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메시지는 듣지만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게 해주시고 저주와 재앙과 내 체질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혼자 기도해야 돼요. 이건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여러분과 동일한 병이 아닌 다른 병이랄 때는 그 약은 제가 먹어야 되지 여러분 대신 먹어줘서 낫는 병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기도하세요. 렘넌트 7명처럼 절대 하나님을 믿는 메시아를 믿는 구원자를 믿는 그리고 우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용권을 주세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로 오셔서 재앙과 저주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하게 해주시고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꾸 알게 되어지면요 나를 알게 돼요.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 창고에 어두운 창고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비치면 그 창고 안에 정말 지저분한 거 다 보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쓴뿌리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치유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보면 저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이 포로되어 있습니다. 자유케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노임으로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살아오면서 보니까 우리 정문지 목사님처럼 날마다 기쁜 것보다는 약간 우울한 끼는 아니고 찬송이 아니라 화관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근심이 찬송의 옷을 입혀주세요. 찬송의 옷을 입혀버리면 겨울에 추울 때 옷을 따뜻한 옷을 입으면 어때요? 따뜻하잖아요.
찬송의 옷을 입혀버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울적하다. 아, 왜 그러지?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 다 지나가네. 60대는 절대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복음으로 기뻐하고, 무시기도로 기뻐하고, 집중기도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전도로 기뻐하지. 오늘 뭐 회식 있다, 오늘 뭐 누구 권사님 만난다, 누구 만난다, 뭐 백화점 간다, 목욕탕 간다, 어디 간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 30대, 20대는 그냥 좀 놔둬요. 남자친구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뭐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고, 60대 이상은 오직 그리스도로 임마누엘 혼자로 기뻐해야 돼요. 그래, 치매도 안 오고 우울증도 안 오고 조울증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아,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우리 부흥회 할까요? 그래서요, 딱 간략하게 마치면 초대교회는 확실한 체험과 누림과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원인 모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해답과 그 원인과 그 답을 얘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드렸는데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집중하다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그 18절인가요? 보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응했다. 말씀 성취 아닙니까?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셨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15 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15 나라의 산업인들이 왔어요. 전도문 아닙니까? 3천 제자가 세워졌어요. 제자의 문이 아닙니까? 현장의 변화는 뭐냐면, 여러분 돈 이렇게 주머니 꼽히죠? 돈 안 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나 막 팔아가지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막 선교사님 돕고 막 성도를 돕고 막 돈만 있으면 쓰려고 했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 팔아가지고 바치고, 변화가, 삶의 변화가 온 거예요, 변화가.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현장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리고 전도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흑암이 꺾이고, 선교 문이 열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앞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하고 이 현장을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두고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속지 말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진짜 결론, 여러분 이 사도 다음으로 나온 사도를 보고 속사도라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는 폴리갑, 이 폴리갑이 89세에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장적더미를 놓고 불을 태우면서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할 때 폴리갑은 그 예수님은 89년 동안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왔고 나에게 한 번도 욕을 한 적도 없고 나를 나쁘게 만든 적도 없고 나에게 가장 좋으신 분인데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두고 내가 잠시 몇 초간에 예수님을 부인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고 순교했거든요. 여러분도 정말 왕 앞에 서는 렘넌트가 되시고 초대교회처럼 훈련을 통해서 작든 크든 간에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일곱 렘넌트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비밀을 누리고 또 왕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이 복음, 확신, 체험, 누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일 말씀, 하나님의 신비,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가장 키는 24시를 여러분 어떻게 누리냐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왕 앞에 섰던 렘넌트들처럼 담대하게 왕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사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상 앞에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 앞에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렘넌트 일곱 명처럼 담대하게 사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오신 성령님, 지금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배경을 가지고 끝감을 걷고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변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길 원하셔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사천 말씀 운동과 본당 헌당의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렘넌트들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왕 앞에 복음운동 앞에 흑암 앞에 전도운동 앞에 서기 위해서 24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신하고 복음을 확신적으로 누림으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